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석유 저장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산업단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해 산업단지를 완파시켰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쇼핑몰이 러시아군에 의해 공격받아 완파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주장하길 이곳을 탄약고로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포로입니다. 하르키우에서 포로로 잡힌 모습입니다. 루비진의 부근의 모습입니다. 친러 반군이 루비진의 한 우크라이나군 요새를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아브디브카의 우크라이나 요새를 향해 맹렬한 폭격을 가하는 영상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처절한 저항을 하며 러시아군의 피해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박격포로 러시아군 장갑차 두 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의 시민들은 전쟁 구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가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헤르손에서의 통제가 번갈아가며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러시아가 통제를 하고 밤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헤르손 지역이 점차 탈환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의 야코폴 야잔체프 중장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사망 장성수는 7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은 전사한 러시아군의 휴대폰을 가져가 러시아 군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했냐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이번에 GU-23E 23mm 대공포를 훔친 데 성공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ABC 무기, 즉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탱크를 격파한 데 성공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제37 차량화 수총여단의 유리 메드베체크 대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러시아군 탱크에 깔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제810 분리 근위해병 여단의 알렉세이 샤로프 대령이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살해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인정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참전을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핀란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 간의 철도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메드베드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이 전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러시아군이 조지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